안녕하세요. 하이로우 깨놈입니다. 오늘 시드는 5장으로 민컷 한 50장 정도 잡고 해볼 건데요. 요즘에 하이로우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해야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와 있는 카드를 분석하면서 베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나온 카드들을 보면 이제 그림이 몇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그림이 나왔는지부터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안 나온 숫자, 가장 많이 나온 숫자들을 보면서 베팅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정배를 기준으로 베팅을 하는데요. 플레이하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정배, 역배 다 똥배당이라 여긴 패스하고요. 기존에 나온 카드들을 보면 연속으로 숫자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림이 나올 타이밍이라 여기는 JQKA에 베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초판이라 두 장만 들어왔어요. 이거 또 숫자 나오네. 일단 지금 숫자만 8번 연속으로 나와서 조만간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정배를 기준으로 베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8에서 A구간이 정배 구간인데, 여기에 포함된 카드에 베팅을 합니다. 그럼 그림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JQK에 베팅을 했어요. 나이스, 적중했죠. 이런 식으로 정배를 기준으로 베팅을 하면 되는데, 정배가 배당이 좋으면 정배에 베팅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똥배당이면은 3에서 8이나 JQKA 구간에 베팅을 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뭐 정배 타이밍인데, 전판에 그림이 나와서 이번엔 숫자로 들어가 볼게요. 배당이 좋은 3에서 8 구간에 들어갔어요. 그렇지, 또 적중했죠.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는데, 항상 역배, 정배 타이밍은 생각하면서 베팅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워낙 숫자가 많이 나와서 이제 또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역배 타이밍이라 9에서 A 구간에 베팅을 해볼게요. 2.0배짜리는 솔직히 역배라고 보기 힘든데, 나이스, J 나왔죠. 지금 두번 정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그림이 많기 때문에 JQKA 쪽으로 베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J가 전판에 나왔으니까 Q에서 A 구간이 충분히 나올 만하죠. 그리고 요즘엔 이제 역배, 역배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여기는 좀 강하게 20장 들어갔어요. 아, 이번에 뭐가 되는데? 그렇지, 적중했죠. 여기서 크게 먹어서 지금 윙컷은 찍었는데, 뭐 너무 일찍 먹어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연속으로 그림이 나와서 이제는 그림보다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2에서 J 정배 구간이 배당이 낮아서 배당이 더 좋은 3에서 8 구간에 베팅을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벌써 90장 찍었죠. 이제 마지막 판, 한 판만 더 하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뭐 수익 볼때손 털고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게임은 오래 할수록 무조건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정배 타이밍이라 여기는 정배로 가는 게 좋은데, 좀 안전하게 5에서 A 구간에 베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판이라 나이스, 마지막 판 이기면서 98장으로 마무리했네요. 이런 식으로 하이로 베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베팅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